여름맞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더쇼 스페셜 에디션. 상큼한 여름 여신 걸스데이의 라이브 콘서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제 눈에는 역시 우리 혜리씨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혜리씨? 아니, 있을 때 좀 잘하지. 걸스데이도 팬 여러분들께 깜짝 고백을 준비했다고 하던데? 아, 전 가슴 아파서 못 듣겠어요. 아니, 무슨 고백인데요? 걸스데이 멤버들의 은밀한 달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전 안 볼래요. 아, 저우씨 진정하시고요. 대체 무슨 일인지 빨리 확인해보자고요. 더쇼 플레이. 제 달링은요, 포근하고 그리고 곰 같은 D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굉장히 편하고 가끔 귀여운 면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정하신 분이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이에요. 저와 단 둘만의 공간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저와 나누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좋아요. 놔두고 다녀요. 막 파우치도 놔두고 다니고, 막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부탁 좀 맨날 잘 들어달라고. 아, 바라는 점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만 뭐 재밌게 좀 지냈으면. 그럼요. 네. 용준 오빠, 우리 앞으로 더 이렇게 장난치면서 잘 지내요. 더 잘 지내자고요. 야. 브라더! 네, 이곳이 바로 저의 달링이 있는 곳입니다. 안녕. 안녕. 사진 찍으세요. 저의 달링은 바로 저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승혜 선생님이십니다. 짜자잔. 아, 예, 반갑습니다. 진짜 서울에 계시는 제 또 다른 부모님이셨어요. 이거 저 누나 학교 다닐 때 즉석 폴라로이드 저 사진기로 지가 찍어서 저한테 선물해 준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카톡이라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싸이 같은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않을까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언니였다! 와,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누는 언니이고 약간 엄마 같기도 하고 저의 음악 친구이기도 하고 조언자이기도 하고 데뷔하기 전이나 후나 소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도 만나면 언니! 그냥 막 이러고 막 까불까불하고 그냥 속은 되게 깊은데 되게 겉으로 보기에 되게 애기 같은 친구.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서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네요. 여기 앉아. 제 롤모델입니다. 제 인생의 롤모델. 혜리는 보기엔 되게 여성스러운데 굉장히 성격은 남자다워요. 그냥 아들인 것 같아요. 딸이 아니고 아들인 것 같고 항상 부모 챙기고 동생 챙기고 항상 배려심도 많고. 네.
또 많아요 얘가.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힘이 나죠. 정말 오랫동안 못 잊을 것 같고 울고 웃고 했던 항상 고맙고 고마운 분들 우리 팬 분들이 아닐까. 걸스데이의 단 하나뿐인 달링을 위해 저희 걸스데이가 특별한 러브레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걸스데이 마음 받아주실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함께 가요. 사랑해요.